사주 측경 해석을 보니까 제약 다급되는 사주로 기처 의심 없이 한다.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이거는 그죠? 의심이 많겠다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 저 남자를 불문하고 해라고 힘듭니다. 여자가 되어도 이 사람 의구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 왜냐하면 지금 개수요 하나밖에 없거든. 자기 지금 경쟁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지하고 다섯 명인데 남자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람 남자니까 처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경쟁자가 몇 명이고 5명 아닙니까? 그죠? 똑같아.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자 같으면 남편 죽을 수 가능성이 더 높죠. 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편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관성 인묘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위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중에 간직된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나왔다. 사주 보는 법칙에 의하면 인수격이라 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격국 자체를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고 그죠? 정화일주가 목화로 왕하여 신주는 자연왕해진다. 왕자는 쓰람이 강한데 다행히 진토를 만났다. 목화토 외에 자비 없이 순수한 삼상격을 이루었다. 그죠? 비경급이 혼합하여 배달의 형제간이 있다. 아까 전에 예측했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재성경금이 인수을목 삼이 합일하여 거문이 재치로 왔도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배움급이 많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못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경금이 정제로서 처가 된다. 일체의 다부상이 되어 의처증이 나게 된다. 의처증은 심각한데 비급을 제하면 약하다. 비급을 제하려면 수로 제해야 되는데 수가 어디 대학이 되나? 안 되지. 그죠? 경금 재성이 식신무토와 동임되어 장모님과 같이 산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요거하고 지금 그 재성과 식신이 같이 있다. 아니면 요걸 갖다가 그죠 보고 그죠. 요걸 갖다가 저 식상이고 요거는 또 재성이니까 한꺼번에 있다. 그래서 장모님 모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장모님과 같이 안 살더라도 한 달, 달달이면 용돈을 보태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미사진이 가규토합이는 분명 양방 손자이다. 이렇게 되어있네. 이게 뭐냐면 이 사람 남자니까 손자가 어디예요? 손자가 식상이잖아요. 그죠? 식상이 화토가 너무 토가 너무 굉장히 많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 이 자체가 여기는 미토, 기토, 기토, 무토, 그죠? 무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말이 사실 자기 아들이 어쩌면은 그죠? 김씨 며느리가 김씨 며느리가 있고 박씨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해갑니까? 자 사유책임 제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이 혼잡 다봉이면은 이복형제. 이복형제 아까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기모산에 애 낳다가 엄마가 그죠? 애걸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급부손철. 아버지를 극하고 철을 손해상을 입힌다는 뜻이고 자마신 강. 자마신 강할 정도가 아니죠. 엄청 강하죠. 이런 사람들은 조무정. 뭐 조상의 업을 갖다가 받기는 좀 곤란하다. 타양생활. 고향을 떠난다는 말이죠. 자수성가. 이런 사람도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속성속패. 성공도 빨리하고 실패도 빨리한다는 뜻이고 도시를 중중. 곳곳에 도둑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경업제 많은 사람을 보고 아이고 도둑이 많은 팔잖아요. 이래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부족상. 민원도끼 발탁 지킨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 인간적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탐욕 건물.
그 다음에 빈천지명, 시비, 관제구설, 형제 손패, 그 다음에 친구 배신, 배신당하다 그랬죠. 처공 불미, 처공이 안 좋겠죠. 이런 사람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같이 살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네. 자기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지. 동서숙식, 그 다음에 모처부라, 처와 엄마가 화합이 안 되고 형제 상전, 형제끼리 서로 싸워. 그렇지 않는데요? 이러면 각가한다는 것이요. 내가 부산 살고, 내 동생은 서울 살고, 어? 내 형은 뭡니까? 전라도 강북 살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미국 살고,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가정불정, 가정에 안녕이 없다는 말이고, 자신고립. 이 비경겁제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이랍니다. 친구는 또 엄청 많은데, 엄청 또 외롭답니다, 이 사람들이. 자작자와 스스로 화를 만든다는 뜻이고, 호주, 호색. 비경겁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추색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세정무정, 세상에 정이 없어. 비관낭무라, 비관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뜻입니다. 비겁, 혼잡, 다봉의 여명인 경우, 남편 무덕, 남편 덕이 없어요. 여자인 경우는. 부군불존, 남편 또 존중 안 하죠. 불봉온고, 늙은 저 시어머니를 받들지 않습니다. 부군작척,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바람 피는 거죠. 손독부별, 손자 없고 나니까 남편과 이별하네. 외화내빈이라,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빈곤하다는 뜻, 공공하다는 뜻이죠. 사주의 비겁다봉이면 일지 비겁에 타주 비겁이 합해오거나 주중 합화오행이 비겁이 되면 본인 또는 부친의 이보행제가 있어본다. 아까 얘기했죠, 이거 그죠? 사움이 돼가지고 일지를 기준으로 다른 타주가 합해서 다시 비겁법제로 왔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혼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겁다봉이면 아버지와 처 또는 시어머니와 인연이 없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5번 비겁다봉 사주의 장점은 독립, 개척, 자립중심이 강해 남에게 의지하거나 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으며 행동하는 스타일로 자수승가를 운이다.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그 역경에, 그죠? 좌절을 잘 하지 않습니다. 비겁제가 강한 사람들이. 잘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겁다봉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려움 같은 걸 잘 이겨낸다, 잘 극복해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평생 사업에서 동업은 불가, 도처의 배신자와 내 재물을 탈취하려는 자가 깔려있어 항상 실패와 쟁투, 그리고 손재수가 따라다닌다. 남명에서 비겁다봉이면 모처가 불합하며 처가 고질병이 있거나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해로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비겁다봉은 형제수가 많으며 연주에 비겁이 있는 자는 장남이 아니다. 이 사람 연주에 비겁이 있죠. 그 장남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겁다봉 그거. 비겁다봉은 남녀공이, 그죠? 네. 의심이 많아가지고 의처증, 의구증이 생기기 쉬우며 여매인 경우 자신이 첩이 아니면 남편이 첩을 두는 경우가 많다. 비겁다봉인 여자는 첩골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항상 자기 남편 애인이 문 밖을 기다리는 형국이랍니다. 바깥에 기다리고 있어, 문고리. 이 남자 비겁이 많으면 남편이 바람둥이를 확률이 높네, 그죠? 그렇죠. 자기가 비겁다봉이면. 저도 비겁다봉이잖아요. 우리 아쉽기만. 세영은 그래도 뭐 그렇지. 뭐 말이 좀 그러네. 아니 실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자우지간 하여튼 남편이 그런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 뜻이죠. 이 사람은 만약 여자다. 이 사람 지가 의부증이 있을 수 있어요. 경쟁자가 지금 이미 다섯 명이잖아. 남자는 어떻게 숨어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상부할 수 있어, 상부. 그죠? 그 다음에, 비겁다봉인 사람은, 그죠?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독선적이어서 친구, 동료,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하거나,
사교성이 없다. 예를 들면 남한테 고기 못 숙여요. 예를 들면 비겁이 많으면 나이 젊은 친구가 많고 정평관 사주, 정평관의 사주에 많으면 노숙한 사람을 많이 사귄답니다. 사주에 관이 없으면 무해무득하다. 비겁 다봉이면 형제수가 많으며 연주에 비겁이 있는 자는 장남 장녀가 아니며 사상은 건전하며 몸도 건강하지만 남명에서는 모처가 불합하여 호주 오색하는 사람이 많다. 비겁 다봉은 자존심이 너무 많고 독선적인 친구, 동료, 형제도 화목하지 못해 사회성이 없다. 반복됐네. 이 사주는 사오미 방압에 병화까지 투관되어 원국이 불덩어리로 수금이 위험하다. 즉 수금에 해당하는 육신의 신액과 수금에 해당되는 질환을 조심해야 돼. 이 사람 남자 같으면 자식이 위험할 수 있고 여자 같으면 남편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럼 수금이 오면은 아주 아주 안 좋지. 수금 운이 오게 되면 안 좋죠. 이 사람 배수가 왔다든지, 그죠? 축이 왔다든지, 그 다음 자가 왔다든지, 그죠? 술이 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다 안 좋죠. 배수가 오게 되면은 사회충이 돼가지고 남편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죠. 자화충도 마찬가지죠. 충미충도 비슷하죠. 충미충은 여기 그 개 신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되면은 개수가 해당될 수 있지만은 이 금도 해당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식상도 마찬가지고 용은 술토가 되면 진술충이 되면은 진짜 남편 갈 수 있겠죠. 이게 제일 위험한데 이게 여자 같으면 그죠? 남자 같으면 자식이 위험하죠. 백호 살인되다가 이거 암장되어 있거든, 또. 굉장히 미약하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계절인데, 수가 어디서 지금 나온단 말인데, 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그렇죠. 전발됐군요, 바로. 아니면, 저런 육신적인 그게 없으면, 자기 이제 병을 오겠네, 몸에. 그죠, 질환. 당연하지. 한 가지는 꼭 올까? 그렇지. 자기 질병은 뭐야 되겠지. 네, 저런 육신이 괜찮아. 그렇지. 수금에 해당되는 질병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거기 온다. 치명적으로 오겠네, 그죠. 아주 치명적이지, 이런 사람. 네, 네. 원인에 워낙 세니까. 네. 신약한 사람은 사기를 당하지, 사기당하지 죽으지. 양인이나 비겁이 많은 사람은 그토록 믿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인간적 배신을 당한답니다. 기가 차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 물어봐.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죠? 사람이라 항상 자기 입장으로 얘기하니까 비겁겁제 많은 사람들이 그 믿고 믿어가지고 그렇게 막 스포트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인간적 배신 제가 나한테 저럴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주면 이럴 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 물어봐라. 아이고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쟤하고 어떻게 내가 같이 했는지 내가 참 꿈만 같다고 사람이 참 묘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할지 저도 참 난감하네. 누가 잘했다고 얘기하기. 일단은 배신하면 안 되죠. 그거는 도리가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어찌됐든. 이 사주에는 그 진토가 매우 소중하다. 왕화를 빼주고 조우를 조절한다. 소중한 만큼 진토가 깨지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또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 백호, 얼미 백호는 모친 또는 모친 형제 중에 사고사 등이 우려되며 외삼촌도 해당될 수 있겠죠. 이모도 될 수 있고 지지 식상으로 조모나 식상이니까 할머니잖아요, 그죠? 그 형제 또는 장모나 그 형제들을 잘못된 죽음이 예견된다. 술의 진사는 천라지망살로 하늘과 땅에 거물이 가려지고 드리워진 형국으로 인생 행로에 장애를 의미하지만 용신이 되면은 군, 검찰, 역학, 법 쪽에 약사, 변호사를 하려고 할 수 있다. 남녀공이 비겁은 의심이 많은데 사주에서 기문살까지 더하면은 의처증, 의부증은 더 심하겠죠. 기문살은 네, 이 사람. 기문살은 없다, 그죠? 운에서 오면 또. 그렇지, 운에서 오면 또 발견되겠지. 이 사람이 특별히 그렇지. 이 사주에는
경건과 무토가 동임하고 있는데 경건부터는 얘기했습니다. 이 자체를 그죠? 네. 그래서 남명에서 식재가 합해 있는 사주는 장모를 공유한다는 뜻이죠. 남명에서 식상이 용신이면 장모가 집사주고 귀신이 되면 장모가 와가지고 자기 딸내미 데리고 아픈답니다. 이혼시키면서. 어? 자네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어머니가 둘이라는 말이죠. 이복 형제가 있으며 월간의 얼모가 첫 번째 어머니고 시간의 어머니는 두 번째 어머니를 보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용신법을 보면 목화토 외에 자비 없이 순수한 삼성격을 입었다. 그전에 얘기했죠. 그죠? 이 사람은 어쨌든 금수가 오는 대운은 좋지 않다. 금에는 우리가 신이 와도 안 좋겠죠. 유는 좀 낫습니다. 이게 좋다는 뜻은 아닌데 부딪히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난무난하게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고 얘가 들어오게 되면은 관제수가 생긴다든지 처가 사라진다든지 그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 무슨 사신형탈 되면은 그런 걸 좀 조심. 이럴 때는 이건 완전 관제수. 이럴 때는 그 관제수가 생길 수도 있지. 이거는 이제 손재수라고 하고 이건 관제수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검수가 들어오게 실제 검수가 들어오나 남자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 바로 들어오네요. 그죠? 이게 지금 아이고 검수로 돌아가네. 그죠? 기회 경자에 되는 그죠? 이거는 배운 흐름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